비가 엄청 많이 왔죠. 그렇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쇠뿔소기 요 아이가 쇠뿔소기예요. 발음이 좀 어렵죠. 아이는 부처선 여기 돌단풍.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작품이에요. 이 작품만 보면 남해에 사시는 멸치랑 콩이랑이라는 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풍경을 굉장히 잘 만드시고 또 용어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요즘은 활동을 거의 안 하고 계시지만 이런 인연이 있는 화초들이나 꽃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5월 장미의 계절답게 이렇게 예쁜 장미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비가 엄청나게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그죠? 향기도 은은하고, 활짝 핀 장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노란 장미, 빨간 장미,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요 안젤라 장미 종류도 굉장히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꽃인심도 넉넉해서 이 꽃대에 물고 있는 거좀 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이 뿌리 월동한 엔젤 트럼펫 보세요. 이제 올라와서 폭풍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남부지방은 뿌리 월동이 가능합니다. 쌍둥이 홍가시 너무 예쁘죠? 이 홍가시 정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수영 잡으면서 키워도 엄청 빨리 커요. 이렇게 여기 사이즈를 넉넉히 띄워서 한 1m 간격으로, 1m 조금 넘겠어요. 그 간격으로 심었는데도 얘들이 너무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심어야 됩니다. 다이시아가 굉장히 예쁘게 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힘이 없어졌어요. 비가 적당히 와주면 좋은데 너무 많이 오니까 꽃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유리호프스가 꽃을 계속적으로 피워주고 있습니다. 멋있죠? 분갈이 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요? 떨어져도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도 깨지지 않고 살았는데 이렇게 살짝 금이 갔네요. 아마 뿌리가 꽉 차서 아마 깨지지 않았을 그 깨지지 않았던 이유가 된것 같아요. 물을 굉장히 좋아하죠. 떨어져서 있어놓으니까 고개를 막 이게 한쪽 방향으로 다 떨어져 숙이고 있어 이게. 아유, 딱 그나마 안 깨져서. 우리 집 애니시다는 이제야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엄청 성장세가 빨라서 이게 항아리가 또 작아졌습니다. 꽃 피고 나면 싹 정리를 또 해줘야 되겠죠? 화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몸집이 커집니다. 이 이쁘던 개나리 자스민도 이제 다 지고 이제 새순이 송송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빨리 자라는 개나리 자스민이에요. 이게 밖으로 나오면서 너무 예뻐졌죠. 색감 보세요. 여기 다육이들. 이게 너무 예쁩니다. 친구가 준 다육이 잘 있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확실히 색깔이 예뻐졌습니다. 제가 이거 따여서 겨울 동안에 올려둔 아이들 이꽃이 많이 됐어요. 예쁘죠? 동생은 열심히 나물 따듬고 있어요. 부추하고 시나물 같은 거 베다가 그냥 맡겨놓고 저는 이러고 있네요. 이 밴쿠버 제라늄 이렇게 정원으로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색감이 쨍해지고 진해졌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더니 이렇게 별처럼 예뻐졌죠. 이렇게 햇빛이 중요하고 통풍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나비 쓰고 베란다 월동하고 이제 여기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제 새순도 나오고 이렇게
진짜 작년 초겨울까지 굉장히 꽃도 많이 피워주고 그랬었는데, 아, 겨울은 역시 추운, 우리가 베란다에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한테 좀 많이 추웠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밖에 나오면서 또 폭풍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이 발렌타인 자스민도 겨울만 잘 나면 이제부터 폭풍 성장하거든요. 예, 새순이 엄청나게 빨리 자라요. 그러면 그 끝에서 아, 보라색 예쁜 꽃들이 피죠. 겨울에는 그냥 살아있기만 해도 얘들은 이제 봄부터 자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아부틸론, 작은 아부틸론.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죠. 꽃 색감 좀 보세요. 햇빛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겨울 동안 통풍도 안 되고 그냥 갇혀 있다 보니까 진딧물도 오고 병도 오고 그랬는데, 우리 동생이 잘라주고 밖에 내놓고 분갈이도 해주고 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또 원래 얼마나 많은 꽃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봅니다. 꽃이 굉장히 예쁘죠. 작년 봄부터 내내 꽃을 엄청나게 보여줬던 큰 아부틸론이에요. 얘는 큰 거, 큰 것도 굉장히 예쁘죠. 자랑질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원래도 엄청나게 큰 분에 분갈이 해줬으니까 잘 자라겠죠. 꽃을 또 꽃대도 많이 올리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꽃대가 요 위에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 작은 꽃대만 올리는 것 같아요. 얘는. 이거 보세요. 꼭 키워봐야 되는 아이 아부틸론이에요. 꽃 피면 또 반하잖아요. 얼마나 얌전하고 예쁘게 피는지. 항아리 치마처럼. 이 황호접도 꽃을 엄청나게 많이 피워주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원래 많이 자라서 또 원래 수영잡기를 한번 해야 될 그런 아이인데, 중국에는 이 아이가 진짜 월동하고 나무처럼 크게 자랐더라고요. 이제 겨울에 제가 실을 하나 묻어놨더니 이제 하나는 올라왔어요. 몇 개 더 잘 올라오던데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꽃이 정말 많이 피죠, 이 아이도. 꽃도 예쁘고. 그리고 소주매와 겨울 동안 엄청나게 뜸을 들이던 아이인데 꽃도 오래오래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겹으로 피는 아이인데 너무 꽃이 정말 오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비를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이렇게 꽃이 떨어졌어도 지금 여전히 예쁩니다. 그죠? 그리고 월동하고 올라와서 그런지 더 색감이 예쁜 것 같습니다. 그죠? 꽃대를 밑에 다 올라오는 아이마다 다 꽃대를 올려주고 있어요. 보세요. 얼마나 예쁜 꽃대들을 올려주고 있는지. 너무 색감이 자연스럽고 예쁩니다. 쨍하니 햇빛을 많이 봐서 그런지 쨍하고 예쁘죠. 이것은 정희스토리님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고산물망초예요. 꽃이 이렇게 안개꽃처럼 이렇게 예쁘게 폈답니다. 바늘꽃 외목대 여러분들 많이 겨울에 탐냈던 그런 아이인데요. 지금 새순을 엄청 올려줘서 제가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이 삽목해놓은 이 바늘꽃, 이건 붉은색인데요. 삽목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이제 꽂아놨던 아이 다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옆에 또 꽂아놨는데 이거 바로 외목대 되죠. 지금부터 외목대로 키우면 정말 엄청나게 제 키보다 더 크게 자라거든요. 작년에 제 영상을 보면 엄청나게 풍성한 외목대를 보셨을 거예요. 화분에서 키우면 조금 적게 크지만 정원이나 노지에서 키우면 폭풍성장하기 때문에 또 화분으로 옮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화분에 심어서 키워서 겨울에 들여야지만 월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원래 배풍등이 예쁘게 원래 꽃을 많이 맺어주고 있습니다. 예쁘죠? 작년에는 힘들어하더니 꽃들도 많이 피워줄 때가 해거리를 하면서 많이 피워주고 적게 피워주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원래 꽃이 엄청 많이 맺혔어요. 가지마다. 우리 집 보라사리는 꽃도 안 피고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몇 개 피워줬는데 원래도 몇 개는 피워줄까요?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큰데도
꽃을 못 피워주고 있어요. 밑에 새순도 막 보세요. 새순도 올리고 입장도 건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꽃을 못 보여주네요. 밖으로 나온 다육이들이 아 색감이 그냥 예쁩니다. 그죠? 비를 그렇게 맞고도 이렇게 예쁩니다. 이제 수국들이 꽃대를 막 올려주고 있어요. 수국 보세요. 가지마자 다 꽃을 올렸어요. 그죠? 꽃 많이 필 것 같아요. 낯달맞이가 피기 시작해요. 분홍 낯달맞이. 이건 천지에 분홍 낯달맞이. 오공구루마. 이렇게 월동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아, 왜 조용히 해? 얘는 꽃이 너무 많이 펴서 정말 꽃을 이렇게 한 줄기에서 꽃을 이렇게 많이 달아서 그죠? 그러니까 제가 화분율 너무 작은 걸 예, 분갈이 해줘서 조금 짠해요. 너무 막 꽃을 많이 올려줘가지고. 그죠? 요 같이 심었는데도 이 아이가 꽃을 그렇게 유난히 많이 피워주네요. 그죠? 이 아이는 예쁘긴 한데 조금 아직 여리여리해요. 그죠? 어쩜 이렇게 꽃을 많이 달아주는지. 그것도 겹꽃으로. 옆에 있으니까 은은한 향기도 납니다. 하엽도 많이 떼주고 하고 있는데 향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꽃 시든 꽃 제때 빨리 떼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죠. 그죠? 어쩜 이렇게 풍성하게 그죠? 벌써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받침을 해놔야 될 정도로 또 물도 많이 필요하고. 꽃도 많이 피니까 물도 수분도 많이 필요해. 예쁜 아이입니다. 겹샤피니아. 파종이들 엄청 많이 컸는데 그죠? 이꼬지들도 많이 크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따라서 애들이 이렇게 큽니다. 이 셀릭스도 성장세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요 아이랑 둘이 아주 이쁘게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그죠? 월동하고 이렇게 잎들이 크게 큼직큼직하게 건강하게 크리스마스로 이 자리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얘가 습을 좀 좋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방근 늘리면 더 좋고요. 죽을똥 살똥해서 여기 묻어놨던 아이도 이렇게 새 입장을 많이 올려주고 있고요. 보세요.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아 정말 크리스마스 로즈 월동하고 꽃도 많이 올려주고 정말 효자인 것 같아요. 오늘 꽃 이름 생각 안 났어. 환장하겠네. 할려나에 할려나. 씨앗도 많이 맺히고. 씨앗 볼까요? 여기 보세요. 씨앗 이거 노랗게 되면 묻어두면 또 올라와서 예쁘게. 또 이모자 꽃이 피니까 할려나는 정말 햇빛 속에서 키우면 정말 쨍한 색감을 자랑하죠. 너무 예쁩니다. 이것은 작년에 제가 외목대로 킨 세이지예요. 세이지. 세이지가 바늘꽃보다 훨씬 더 조금 여리여리하면서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원래 조금 목대도 나무젓가락만 해줬어요. 원래 좀 풍성해질 것 같아요. 제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아이고 너무 많아서 예쁨 받지 못하는 분홍 낯달맞이. 그래도 향기도 엄청 좋아요. 가둬서 키워야 될 아이입니다. 요 꽃은 이름을 모르겠어요. 동생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꽃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쁜데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원래도 꽃 피면 엄청 예쁘겠죠. 얘 이 꽃은 금방 원래 올라오면서 꽃대를 바로 물고 올라오는데 그 대신에 힘이 없어요. 꽃대에.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고 지지대를 이렇게 놨죠. 막 묶어서 키워야 되는. 엄청 예쁜데 그게 좀 아쉬워요. 이렇게 잘랐으니까 이번 주 또 꽃대가 이거 네 개나 그죠? 가지가 네 개나 되면서도 또 이렇게 꽃을 올렸잖아요. 꽃은 너무 풍성하고 이쁜데 가지에 좀 힘이 없는 게 제일 흠인 것 같아요. 자기야기 꽃대 맺었다 했는데 어느새 이게 다 펴서 그냥 비가 또 엄청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엄청 지네요. 또 피고 지고 이렇게 그죠? 필라이들은 피고. 그리고 바닥에 새로 꽃 그 씨가 떨어져서 많이 자란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씨로 자란 아이예요.
아이고, 꽃이 예쁜 꽃이 다 떨어졌네. 이렇게 실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올라온 아이죠. 아쉬워요. 꽃은 너무 예쁜데 꽃이 빨리 져서. 매발톱은 여전히 그냥 이렇게 꽃을 풍성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이렇게 피어난 분홍 낯달맞이 보세요. 이렇게 있어야 이쁨 받는 아이. 너무 많아서 이쁨을 못 받는 아이. 장미 옆에 입혔어서 정말 이 장미는 정말 이뻐요. 지금부터 계속 피잖아요. 약간 피면서 색감이 또 약간 테두리가 생기면서 더 예뻐지는 장미예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예쁩니다. 그렇죠? 색감이 아주 오묘해요, 이 장미는. 그죠? 뒤쪽으로 붉은색이 이렇게 비치죠. 피어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색감이 변한답니다. 그렇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질 때쯤 이렇게 핑크 색깔을 보이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참 신기한 자연의 현상입니다. 아,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저 영상이 계속 길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5월의 장미 한 다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